정읍시립 미술관에서 20세기 최고의 화가로 불리는 파블로 피카소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도에 임지윤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에 위치한 정읍시립 미술관에서 특별 기획 전시인 피카소와 동시대 화가 정읍에서 사랑에 빠지다가 지난 2월 18일에 개막식을 올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5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특별 기획 전시는 20세기 최고의 화가 파블로 피카소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조망하는 전시로 피카소와 동시대를 살았던 조르주 브라크, 마르크 샤갈과 호안 미로, 장 포트리에와 살바도르 달리 등 20세기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도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작가들의 미디어 작품과 AI를 활용한 체험 콘텐츠 등 최신 기술로 새롭게 탄생한 작품들을 통해서 이색적인 체험의 즐거움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피카소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 그리고 20세기 현대미술 거장들의 혼을 담은 작품들이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분들께 휴식과 힐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적 갈증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 전시로 정읍 시민은 2,000원, 지역에 거주자는 5,000원의 관람료를 지불하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를 통해 정읍 시민들의 문화 복지가 향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임지훈이었습니다.